원자재에 대한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원자재 이야기. 자, 그럼 시작할게.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하면 뭐가 떠올라? 생각나는 거 있어? 여기서 내가 퀴즈 하나 낼게. 반도체와 2차전지의 소재이며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조달청에서 신규 비축하겠다 발표한 원자재는? 조금 어렵지. 내가 알려줄게. 정답은 형석이야. 들어본 적 있어? 조금 낯설지? 형석을 쉽게 설명하려면 아이스크림 얘기부터 해야 해. 우리가 언제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일까? 그래, 맞아. 냉장고 덕분이야. 냉장고는 항상 아이스크림을 꽁꽁 얼릴 정도로 차갑게 유지하는 기계잖아. 냉장고에는 냉매라는 게 있고 이 냉매의 소재로 플루오린이 들어가는데 이 플루오린이 들어있는 광물이 그래 바로 형석이야. 오늘은 조달청에서 신규 비축을 시작한 형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형석은 플루오로화칼슘이 주성분이래. 다른 광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라는 라틴어 플루오에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됐대. 형석광에서 원석을 채굴해 분쇄한 뒤 플루오로 화수소산에 중화시킨 용액에 침전시켜 만든대. 그럼 형석은 어디에 사용될까? 냉매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맞아. 에어컨이 생각나지. 이전까지는 에어컨 냉매로 많이 사용했었대. 지금은 형석으로 무수불산을 만드는데. 아, 나도 무수불산은 처음 듣는 말이라서 잠깐 설명하자면, 무수불산이란 형석에 황산을 반응시켜 만든 물이 없는 불화수소 기체래. 형석으로 만든 무수불산은 냉매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해질 반도체 특수가스 등에 사용된대. 또 형석은 철강 제조 때 불순물 제거를 위한 첨가제로도 사용된대. 요즘 사용되는 곳이 많다 보니 형석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이래. 그럼 전 세계 매장량과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2021년 기준 전 세계 매장량은 멕시코의 21%인 6,800만 톤이 있고, 이어 중국의 13%인 4,200만 톤이, 남아공의 12%인 4,100만 톤이, 스페인의 3%인 1,000만 톤 등이 있대. 그럼 생산량은 어떨까? 전 세계 생산량의 63%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나라가 있는데? 맞아, 역시 중국이야. 이어 멕시코, 몽골, 남아공, 베트남 등 순이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형석을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광물이래. 그래서 중국이 형석을 전략적 핵심 광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대. 앞으로 환경 규제 강화, 생산과 수출 규제 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야. 미국 지질조사국이 형석을 중요 원자재로 지정한 것도 그 이유래. 국내 주요 산업에 쓰이고 있는 형석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고, 특히 2차 전지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형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서 조달청이 형석의 중요성과 높은 수요량, 대중국 수입 비중 등을 고려해 형석을 신규 비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부터는 국내 연간 형석 수입량의 3개월분을 비축하고 향후 수입량 증대 시 비축량도 늘려갈 계획이래. 그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안전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한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폭이 큰 원자재를 대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해당 원자재를 비축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에 공급하는 거. 우리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특히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형석을 우리 정부가 비축에 나선 이유를 이제는 알겠지? 기업이 걱정 없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제 형석에 대해 잘 알게 됐지? 오늘은 조달청에서 신규 비축을 시작한 형석에 대해 알아봤어. 원자재가 궁금하다면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다음 원자재 이야기는 뭘까?